안녕하세요. 신스틸러 배우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김수미 평론가, 김시반 연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스마일로 활짝 웃고 있는 이 배우는 어떤 분인지 모르실 텐데 아주 목소리가 허스키하시고요. 섹시하시고요. 천의 얼굴을 가진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신 바로 기래연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기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은 주인이 없는 게 쓰는 놈의 임자지. 전현이랑 붙어서 내 뒷덩수를 쳐.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네. 나는 아직도 네가 끔찍해.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뭘 오랜만에. 정말 봤잖아요. 사적으로 한번 연극인 복지재단 때문에. 네, 그리고 밤새도록 술을 좀 마시고. 네. 선생님 참 솔직하시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시고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도 하고 계시는 그 연극계에서는 네. 굉장히 귀한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네. 분이십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금 공연하고 계신 연극 햄릿을 같이 보고 왔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날에. 지금 훨씬 더 재밌는데. 산막에서 햄릿하고 붙을 때. 네네. 그냥 뭐 이건 연기 경쟁인가? 두 분이 그냥 아니 합도 좋을 뿐더러 그 에너지의 이 상승 효과가 어마어마하던데요. 정말 와. 저도 그거는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왜냐면 그래서 저희끼리 공식 연습이 끝나면 충마트 센터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거의 맨날 11시, 11시 반까지 남아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야,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밀도가 쌓일까? 그래서 그 연습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연극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미치도록 괴로운데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시간들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연극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햄릿 9월 1일까지입니다. 햄릿을 봤을 때도 네. 그 막 에너지가 막 무대에서 막 철철 넘치는 그런 거트루드를 보다가 이렇게 딱 가까이서 뵈니까 아니 다른 분이시잖아. 그래서 역시 배우는 천상 배우시다.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삶을 막 살아볼 수 있어서 뭐 이건 진짜 저는 맨날 그 얘기 인생이 소풍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여러 군데 소풍을 다니는구나. 보통은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나는 막 바다도 갔다 산속도 갔다 진흙탕도 갔다가 험난한 곳에도 가고 너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배우인 것에 대해서. 그 소풍이라는 게 뭐 인생의 불곡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좋은 소풍만 있는 건 아니고 소풍 나갔다 비도 만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연기할 때처럼만 생각하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냐면 연기할 때는 안반님들도 공연이 끝나면 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또 드라마가 끝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듯이 이 또한 끝날 것이다. 내 인생의 어떤 그래서 되게 오히려 한풀이 하듯이 그걸 안 힘들어하고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워낙 힘들었어가지고. 영화는 비교적 최근에 중년의 나이에 네, 마흔에 원래 연극으로 연극만 네. 또 다양한 다른 역할들을 해오셨죠? 연극은 제가 86년도에 저희끼리 23살짜리들끼리 극단을 만들었어요. 극단 작은 신화라고 용감했죠. 무모했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희끼리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공동창작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빚도 못 보는 게 공동창작이에요. 사실은 막 즉흥을 수백을 개를 하고 그중에 또 골라서 골고루 역할을 나눠갖고 뭐 10명이 나오면 평등하게 또 나눠요.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고 이거 없이 그런 작품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가 쎄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 기억나요. 그 연극만 할 때 누가 어떤 역할로 그냥 아내 역할이야. 아내 역할인데 기래연 씨 어땠더니 그 연출하는 선배가 혜연이 너무 쎄서 안 돼.
그때 약간 내가 뭐가 세다는 거지? 이게 일반적인 역할을 많이 못 맡아봤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 순간에 나가서 뭔가 에너지 쏟아야 되는 거. 공동체 작업을 그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거죠. 좀 특이하죠, 배우로서는. 보통은 야, 내가 배우로서 이렇게 다가 묻혀버릴까 봐 두려울 텐데 뭔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작업들이 재밌었어. 작은 신화라는 일단은 저는 이제 후배들 입장에서 네. 하나의 롤모델이었어요. 그쵸. 아, 저렇게 극단, 저런 선배님들처럼 하고 싶다가 너무 막 마음에 새록새록 막 쌓여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저희끼리는 굉장히 그때 했던 말들이 사막에 한 초롱의 물을 뿌리는 심정으로 연극을 하자.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심한 짓이더라고요. 그거는 다 흔적도 없이 말라버릴 텐데 이게 왜냐면 연극이라는 게 어떤 결과로 빵 하고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20대 때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막 스물 몇 살 때 훌륭한 사람이 되자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랬어요. 되게 뭐랄까 꿈을 되게 야무지게 꿨던 거를 오래 꿨던 것 같아요. 작은 신화 극단 작품들이 그래요, 선생님. 좀 진정성이 있죠. 예, 그런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헤어려지는 건 선생님 무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선생님 연기가 잘 이렇게 묻어가고 조화롭고 심지어 이렇게 풍경화처럼 느껴지는 인물이어서 공연에 대해서는 저는 늘 그랬어요. 나는 그냥 퍼즐 조각이 하나인데 어떨 땐 큰 덩어리가 나이기도 하고 어떨 땐 요만한 게 나이기도 한데 저는 거기서 빠진 구멍을 잘 메꾸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드라마나 연극이 어떤 사람한테 관객한테 말을 건네는 거라면 흘려줄 얘기는 빨리 흘려줘. 대충은 없어요. 물론 다 살인이다. 있지 않으면 이거는 어그러질 텐데 그래서 갈등 없이 40살까지 공동체 극단에 있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만약에 여배우로 날 봐. 왜 날 안 봐? 내가 왜 여기 머물고 있지? 이랬으면 못했겠죠. 근데 그 의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햄릿의 겉으로드를 하실 때 순간순간 너무 놀라운 거예요. 햄릿에서는 보통 젊은 여배우니까 오피리어가 많이 주목이 되기 마련이지만 그 엄마 역인 거트루드는 정말 중견에 정말 실력 있는 여배우들이 보통 하시거든요. 그런데 기려현 선생님의 거트루드를 못 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웠어요, 선생님. 1막에서는 거의 대사가 10마디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2막의 그 구조를 풀어가야 돼서 어떡하지?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하지? 제가 생각하는 작업 방식은 그래요. 짜여진 게 이거야. 근데 요 안에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보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대부분 제가 했던 건 창작극, 활성화. 그래서 누가 그래서 저 연극 운동가냐고. 그러면 창작극 맨 처음에 대본 수정하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된, 이미 검증받은 작품을 할 때 안정감보다는 불안한 상태 시작해서 대본 수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명작들. 그렇죠. 누구나 그 역할. 이런 거는 정말 처음인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거조차도 저는 가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작품들이 선배 이거 좀 도와줘. 뭐 신인 작가가 한 건데 그럼 또 같이 모셔. 야, 이거 이렇게 고쳐가면 어때? 그게 뭘로 온 거였어요. 근데 그게 관객이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가짜 멀로 짝퉁 멀로를 흉내내고 다니는 어린 작가가 쓴 건데 소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도 주변 인물들이 너무 안 살아나면 제가 이제 성격이 작가랑 막 얘기하면서 주변 인물을 더 살려내. 이 사람들이 밀도가 있어야지 나도 사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허당이면 같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기려현 배우를 평하는 다른 주변의 연극인들이 숲을 보는 배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혼자의 그 연기 역할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그런 시선을 갖는 배우가 쉽지 않죠. 저는 기려현 배우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예 확 거슬러 가서 네, 네. 어린 시절부터 한번 털어놓으시죠. 네.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되시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제가 배우로
이렇게 남 앞에서 얘기를 하고 얼굴을 드러내고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살았었어요. 모두가 안 믿어요. 다 뭐, 말도 안 된대. 말도 안 된대. 근데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글 읽는 거 좋아하고 책 보고 혼자 읽고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별명이 이제 일단 문학소녀 계속 문예 반장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눈빛들이 그러니까 진짜 다 같이 에이 심지어는 다른 배우 한 명이 이러다 누나 사실 고등학교 때 면도칼씨 봤지. 아 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정말 그랬어요. 조용했어요. 교재 편집하고 그 은행나무가 보이는 문예실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하고 지내던 시절에 그 옆에 극장에서 한 티켓 나눠줬던 것 같아요. 따뜻해 묻어먹는 죽음 쇼크가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했던 나로서는 와 너무 멋있다. 근데 보통 배우를 보고 반하거든요. 네. 저는 희고 어쩜 이렇게 압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담지? 아 멋있는 게 연극이고 그중에 희곡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게 운명이 그냥 끌어당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안들이 뭐 우리끼리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어때? 거기서 또 파생이 돼서 국문학과 연극반 만들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돼서 우리끼리 한번 극단을 만들어 보면 어때? 그게 이제 작은 신화가 돼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저 어린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잘 버텼어요. 버티는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배우들이 가장 부딪혀지는 문제들이 생기죠. 생활?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늘. 우리가 오히려 돈을 내서 제작비를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책임자도 우리인 거고 창단 단원이니까. 그러면서 그때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뭐가 모자라나? 창단 단원이었던 이유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사실 배우로 이끈 친구거든요. 혜연아 네가 이거 해봐. 혜연아 이거 써. 안 한다니까 막 이랬던 친구인데 연습하다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어요. 그게 87년도에 저희끼리 창단하고 그리고 저는 그때 아마 그 친구한테 제가 아 나 연극 안 할래 이랬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그 친구가 그런 불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우리끼리 이렇게 추모 공연을 하자 걔가 연습하던 걸로 그래서 그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운명처럼 그냥 이건 쭉 가는 일?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느니 마느니는 내 인생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 뭐 이거를 해서 후회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들 때문에 한번 딱 한번 그때 아팠거든요. 아들이 많이 이거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던 적은 있는데 암만 어려웠어도 우리가 그래서 어려우니까 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마 그 친구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마흔의 마파도를 추창민 감독, 광해를 찍으신 추창민 감독 만나서 영화는 그때 처음 찍고 안판석 감독님하고 50 다 돼서 아내 자격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가 되게 늦게 시작한 거죠. 늘 안판석 감독님은 저한테 약간 엑스레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무엇을 할 때 내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연기에 대해서 진심인 것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것들, 그분 왜 배우들이 그렇게 시답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제 눈높이의 어떤 걸 만들어 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연극을 하든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하든 내가 어떤 자세로 배우라는 일을 해나가야 될지를 그분이 나한테 검열기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매번 끝났다. 망했다. 예자를 연습하고도 못하면 나가 죽어야 되지 않냐 이랬지. 나는 배우라는 직업은 돌을 닦는 것 같은 거구나. 선생님 해외 진출에 대한 생각? 얼마나 하고 싶었어요.